빼고는 내게 맡겨라. 강인한 체력과 스피드, 강한 허리를 자랑하는 김연경 선수. 우리는 그녀를 소녀 커퍼라 부른다. 용인에 위치한 흥국생명연수원.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 훈련이 한창인데요. 프로 첫 발을 내리는 김연경 선수. 소녀 거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나이가 어린데 뭐 벌써부터 뭐 보험을 모르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주위에서 그러니까 뭐 부담도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훈련할 때 열심히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훈련이 끝나고 먹는 맛있는 식사.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해. 엄청 까불까불하고요. 하루라도 더 가만히 있을 날이 없어요. 진짜 머리 아플 정도로 엄청 떠들어요. 애교가 많은데요? 애교가 많은데 이제 키가 커서 징그러워요. 중국생을 말하는 미녀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 가장 미녀요? 영경이 대단해. 뭐예요 지금? 그럼 그렇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기저기 시끌벅적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 비법인가요? 식사를 마친 김연경 선수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안 추워요. 그러기에 김연경 선수 평소처럼 행동해야죠. 운동도 끝마치고 식사도 끝마치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김연경 선수 숙소 생활이 너무 궁금하다고.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은 김연경 선수. 미니홈피 관리는 필수랍니다. 김연경 선수 미니홈피를 통해 선배들에게 귀여운 도전장을 내밀기도 하는데요. 짜자잔! 김연경 선수의 방은? 제 방입니다. 제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야, 이런 이제 기라운이 이제 제 룸메이트 기라운이 이제 그런 화장품이에요. 네, 좋은 거 쓰세요. 피부가 좋은데 저는 좋은 거 안 쓸 때문에 아직 피부가 별로 안 좋고 네, 지금 다 뭐 보다시피 다 이렇고요. 이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잘 때 이거 피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시 할게요. 그런 건 없으세요? 제 거는 제 상호라 좋아요. 끝이에요 이게. 오 수고. 수고 감신 거 잊어버렸다. 안 잡혔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여기 안에 그냥 상호약만 있는 거예요? 네 끝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뭐 쓰는 물건들 로션이나 뭐 가끔씩 선크림 한 번씩 발라주고 알람시계 그 티셔츠들 뭐 운동복들이죠 뭐 다 운동복들이에요. 볼 것도 없이 다 운동에만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아직. 네 디자인 담아도 예 저희 룸메이트 언니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 방송에 잘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금빛나게 이게 뭐 좋은 의미를 뭐 갖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벌써 까먹네요. 아, 이거 좋아요. 그래서 뭐 기란도 제가 뭐 잘 된 거라고 뭐 이런 이유가 이 달마도님이 저를 지켜줬다고 해서 맨 한 번씩 인사드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뭐 스케줄 같은 거 써놨는데 12월 3일 날 V리그 개막하니까 꼭 또 많이 와주세요. 아셨죠? 이게 배우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연경 선수 혼자 촬영하는 게 어색했는지 선배들에게 긴급 SOS를 요청합니다. 바로 와요. 몇 명? 이뻐하실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사랑한대요. 아무한테나 사랑한대요. I love you. 이런 거 해야 돼요. 김연경 선수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무조건 I love you. 저는 한 천 번 들었을걸요. I love you. I love you. 잘할게요. 오 노! 귀여워라. 옆에서 촬영 중 문자를 네. 고등학교 때 기억나서 생각 잘 안 돼요. 아까워 좋아요. 아까워 봐. 아니 진짜 주먹이 보인다. 진짜 깜찍해.
거? 아직도 몰라. 괜찮아. 정말 깜찍한지 볼까요? 아 왜 이렇게? 이거 찍으세요. 김연경 선수가 촬영하고 있는 사이 장난기 발동한 선배들. 아니 뭐길래 그래요? 아 안 할래. 나 이거 뺑갈리 안 돼. 야, 나 핸드폰 부서져. 나 진짜 뺑갈 안 돼 이거는. 잠깐만요. 아 뺑갈 안 돼. 야, 몇 번째 있어? 몰라, 도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나도 빨리 보고 싶다. 두근두근 기대, 기대. 김연경 선수의 엽기 사진 대공개. 짜잔잔잔. 아, 진짜 그거 안 진짜. 야, 정말 똑같다. 시작! 최초로 공개되는 그녀들의 쇼, 쇼, 쇼! 여보세요, 그럼 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그대! 아! 에구구 1차 시도 실패! 추한 거는 막 짜주세요. 아, 추한 가는 거 이거 아저씨! 근데 지금 다 그거고요. 2차 도전!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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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고 있는 그대 이밤 영원히 이게 바로 김연경 선수가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비법이랍니다. 어머, 왜 이렇게 가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들 지금 저만 사실 이번에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상하죠? 생각해봐요. 아니 그걸 PD에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요. 생각해봐요. 지금 됐어. 됐어. 왜? 그 노래 봤어? 이제 이번에도 프로가 됐는데 평생을 많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귀야, 귀야, 어떠세요, 이렇게. 귀야, 귀야. 앞으로 여자들고 많이 구경 오셨으면 좋겠고요. 평생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도 신인 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김연경 선수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목소리도 참 매력적이고요. 네. 요즘 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선배들의 사랑도 참 뜨겁네요. 네. 이렇게 애교 많은 후배를 어떤 선배가 안 좋아할까요? 뭐 매일매일 강훈련을 때문에 정말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막내인 김연경 선수가 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배구 개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김연경 선수가 가세하면서 흥국생명이 올 시즌 우승 후보 0순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뿐만 아니라 여자 배구가 이제 프로가 됐습니다. 그만큼 뭐 순위 경쟁도 뜨거워지고 또 볼거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배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경기장 많이 찾아가셔서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인사이드 스포츠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 취재 순서입니다. 네, 기획 취재. 지난 시간에는 택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택견을 즐기